네, 이제 296쪽 상구효를 보지요. 이제 상구효예요. 상구효는 풍지관 관궤에서 양효가 두 개밖에 없는데 그 중에 임금 위에 있는 그런 양효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렇게 1, 2, 3, 4, 5, 6, 6이니까 6자리는 음자리이기 때문에 음자리에 양효가 왔으니까 정도는 못 띄는 거예요. 그렇죠? 상구는 관기생호대. 아까 그 구효는 관아생호대. 그 나아자하고 여기 극이자하고 그 한자를 바꿔놓음으로써 입장이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관아생이라는 것은 임금이 자기를 돌아보는 거고 관기생은 이건 이제 다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생활상을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임금, 즉 통치자는 항상 자기 자신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려면 백성들을 보라는 거고 여기 상구효는 맨 초 2, 3, 4 그 아래서부터 윗사람을 바라보는 그런 입장에서 다 자기들은 어떻게 보면 음효인데 이 양효는 어떻게 처신하는가 그걸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관기생호대 군자면 누구리라. 그 사람이 상구효 그 사람이 군자면 아까 구호효에서 군자면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군자답게 사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거고 여기 군자면 누구리라 이것은 이 군자는 그 사람이 처신을 군자답게 하면 허물이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지요. 극이자 한자를 넣음으로써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상구 이 양강지 덕으로 처상하야. 상구효가 양이면 양강의 덕으로서 처상하야 맨 윗자리에 처해서 위하지 소관이 부당미하니 아랫사람들이 관찰하는 바가 되면서 부당히 그 위치는 합당치 못하니. 그러니까 아랫사람들이 다 그 사람 본보기로 보고는 싶은데 그 사람이 처한 위치가 합당치 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분이 계심으로써 세상이 또 지켜지는 거거든요. 그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신인 현인 군자 불제어 위호대.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거나 군자다운 사람이 그 지위에는 있지 않지만 도덕이 위천하 소관왕자야라. 그분이 지니고 있는 학문과 도덕이 온 천하 사람들이 우러러 바라볼 만한 그런 덕량을 지닌 분이다. 그러니 관기생은 그 생활상을 관찰한다라고 해석을 할게요. 그것은 관기 소생년이 그 생 살아가는 바를 관찰하는 것이니 위 추러기자니 그것이 바로 그 사람한테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상구효 자신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 생활상을 본다는 것은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나 이 괴에서 흘러가는 맥락으로 볼 때는 아랫사람들이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 관기생은 관기소생자라 그 생활상을 본다는 것은 그가 살아온 바를 보는 것이니 이 추러기자라 그것이 다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니 덕업 행의야 그분이 내가 했던 덕업과 그 업 덕업과 행의 의를 행했던 것들이 기위 천하소 관한거로 이미 기자예요. 왜 그렇죠? 상구효니까 임금 윗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해왔던 것들이 다 업적으로 남아져 있고 이젠 죽는 입장에 앞에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그분이 했던 것들이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미 기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위 천하소 관한거로 이미 온 천하 사람들이 우러러 봤던 바가 되기 때문에 자, 관기, 소생호대 자기 스스로 그 생활했던 바를 관찰해보되
약계 군자이면 자기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군자답게 처리가 됐다면, 이 그럴 간에 퇴임 공무원쯤 되는 거거든요. 이 요즘은 퇴임하기 전에 한 1년쯤, 2년쯤 퇴임 준비를 앞두고 뭐 이렇게 준비하는 기간을 둔다면서요.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전부 다 군자 나왔다면 무과군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허물이 없어요. 그러니 구미 군자는 진실로 군자답지 못한 점이 미 있다면, 이 미자는 그런 점이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있다면, 즉 하이 사인으로 관한 근식이리요 시기 구하라. 어떻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우러러 바라보고 근식, 근자는 자랑할 근자고 식자는 법식으로 삼을 거예요. 이게 금식도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그때 그분은 참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그분에 대해서 긍지를 가질 수 있고 그분을 법으로 삼을 수 있겠네. 그러니 이 점이 바로 허물이 될 거다 이거죠. 보니 보세요. 상구 양강으로 거 종이지 상하니 상구효가 양효이면서 강한 작품을 가지고, 거 존위지상, 존위는 임금이니까 구호자리에요. 구호효의 윗자리에 있으니, 수 부당 사임이나 비록 사임, 일로 책임을 맡은 것은 아니지만, 역, 위, 하, 소관으로 또한 아랫사람들이 관망해 보는 바가 되기 때문에, 기, 계사, 약, 여, 오동이나 그 경계한 말씀이 대략적으로 오효와 같지만, 단 이아 미기하니 다만 나아자로서 극이자로 삼았으니, 이게 아까 그렇지요? 관아생 구오효는, 여기 상구효는 관기생, 거기 해석할 수 있겠어요? 이아 미기 나아자로서 극이자를 삼았다 해야지. 소유 주빈지 이라. 여기는 작게, 작게 남아, 주, 주는 군주, 비는 빈객, 주빈의 차이점이 있을 뿐이다. 사활 관기생은 지 미평야라. 그 생활상을 살핀다는 것은 지 미평. 뜻이 평안치 못한 거야. 완벽하게 편안하지 못한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하대요. 저도 아직 거까지는 안 갔는데, 퇴임을 앞두고 있으면 혹시 퇴임식 날 이거 훈장을 못 받나, 내가 했던 것들이 어디서 터져 나오진 않나 늘 불안하대요. 딱 퇴임하고 벗고 나올 때까지 그게 참 불안하대요. 그게 이제 지미평의 그 경지 같아요. 수불재유나 비록 지위에 있지는 못하지만, 연이나 이인 관기덕하야 다른 사람 인자예요. 여기 인자는 사람인이 아니라 남 인자예요. 다른 사람으로서 그 덕을 관찰해서 용위의법으로 그 관찰한 것을 써서 의법, 의는 의표라고 하지요. 의표가 되고 법으로 삼기 때문에 당자 신성하야 마땅히 자기 스스로 조심하고 살펴서 관기 소생오대 그 살아왔던 바를 관찰해보되, 상 불시로 군자는 항상 군자다운 도의에서 실수가 없었다면, 즉 인 불실 소망이 화제입니다. 다른 사람 인자요. 다른 사람들이 불실 소망, 여기 불실 소망에서 실자하고 망자 두 글자를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우리가 말했던 실망이에요. 불실소망이 바로 뭐냐면 바랬던 바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기대했던 바, 바랬던 바, 거기서 실망이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소망 이렇게 쓰지요? 소망은 또 이 바소자를 안 쓰고 평수소자를 쓰지요. 불실소망이 화제이다. 평소 바랬던 바를 잃지 않고, 아 그분은 그럴 뿐이지 라고 해서 화지, 그분과 감화를 받게 된다 해가지고.
그분한테 감화를 받기리니 불가히 불제어 미고로 안연 방의하야 무소사야니. 불가히 불제어 위, 지혜 없다라는 이유로서 안연 방의. 안연은 여기 그냥 편안하게 안주하듯이 방의 뜻을 제 멋대로 할 수가 없어서 뜻을 제 멋대로 해서 무소사 일삼는 바가 없어서는 안 되니 불가를 거꾸로 해야 되겠네요. 시기 지의 미득 안나라. 이것이 바로 그 뜻이 지의가 뜻이 미득 안 아직 편안함을 얻지 못하게 되는 이유다 이거죠. 그런 지미 평야라. 그래서 뜻이 아직 평화롭지 못하다라고 이 미자가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그래요. 평이라는 것은 안녕냐라. 이 평자는 편안할 영자, 편안할 안자, 편안할 영자예요. 지미평은 언수, 부득이나 뜻이 아직 편치 못하다는 것은 언수, 부득이나 말하되 비록 지인은 얻지 못했지만 미가망 개비하라.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아직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다. 제가 어제 이 책을 보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 호를 아직 안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이 뜻지자하고 평활평자를 써서 지평이라고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했어요. 지역의 관계를 공부하면서 잘 한번 염두했다 보십시오. 여기 299쪽 건안구시말 줄을 하나만 보고 갈게요. 건안구시말 관요 관시지예요. 이 관괴 볼관자 관인 유 관시지 내가 관찰한다는 뜻도 있고 보여준다는 의미도 있어서 이상 이양이 시호하 사음야라. 위에 있는 두 양효가 아래에 있는 네 음효한테 보여주는 이 의미가 있다. 연이나 그러나 구호 특위 상구 부득이구로 그렇지만은 구호효는 임금자리에 현재 있는 거고 상구효는 그 지위를 얻지 못했잖아요. 고로 그래서 오위 관주라. 그러다 보니까 이 오효는 관계의 주인이 되는 거고 주인이 된다는 거죠. 시이 제5알. 그래서 오효에 있어서는 관아생이요. 나의 생활상을 관찰한다 해서 관아생이라고 말을 했고 이 상활 관기생이니 그런가 하면은 상구효에서는 관기생 그 자신의 생활상을 볼 뿐이다 라고 했으니 기하 사음즉 그 밑에 있는 데 음효인즉 개 이양 일관자하고 다 양효로서 볼거리를 삼는 거예요. 여기 양효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설명이 그렇긴 한데 어느 집안에 남자 어른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현재 가장이고 한 분은 할아버지예요. 근데 그 밑에는 전부 다 딸을 셋 가진 엄마가 이렇게 있는 집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엄마가 딸을 거느리고서 자기 남편의 하는 모습을 보는 거고 그리고 또 할아버지가 어떻게 가시는지를 보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어느 집단에 여섯 명이 있는데 여섯 명 중에서 회장은 지금 정말 올바른 사람이고 그 다음에 전임 회장은 그분도 올바른 사람이에요. 근데 현재 있는 회원들은 전부 다 그릇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현재 회장과 전임 회장의 모습들을 살펴보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 그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밑에 사람들이 반기를 들 건지 따라올 건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이제 다양하게 풀 수가 있는 거죠. 근자기라고 원자흉이라. 그러다 보니까 이 관괴에서는 실제 가까이서 보는 사람이 길한 거고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흉한 거예요.
관계에서는 관찰할 때는 그러니 초기 체원자야라 이 초육효지요. 초육효는 가장 멀리 있는 자라. 그래서 동관군자인이라고 했어요. 그 관저축 초구에 가보면 동관 어린아이가 이렇게 보는데 아무 의미도 파악하지 못하고 본다고 했어요. 그런 모습이라고 했고 2, 3즉 2효와 3효에서는 점근의부로 점차점차 가까워지기 때문에 이왈 규관여정이라고 했고 그 이후에서는 여인네가 이렇게 슬쩍 훔쳐보듯이 본다고 했고 3효에서는 관나생 진태라고 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관찰해서 나갈지 물러설지를 결정한다라고 했지요. 유사 거양 독구나야 오직 이 4효만이 양효와 양효와의 거리가 유독 가깝기 때문에 진소 관지명으로 그 관찰할 바의 아름다운 것을 다 보는 사람이야. 군주가 어떻게 하는지 속속들이 다 보는 사람. 고로 유관광빈 왕지상이라고 했지, 그죠? 그 임금이 하는 것을 그대로 본다라고 했어요. 기비 관지도 리근이 분리 원자와. 그러니 우리의 관찰한다는 것, 본다라는 것은 가까이 가서 보면 볼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아시는 거 있지요? 뭐예요? S석, A석, B석. 이게 다 이런 위치예요. 이해가 되셨죠? 보려면 가까이 가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면 관지도 이근이 분리원자. 관의 도, 관찰하는 도는 가까운 것일수록 이롭고 먼 것일수록 불리하더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여기서 S석에 값이 매겨지는 게 나오는 거예요. 상후는 관기생호대 군자면 무구리란 상고이 양강지덕으로 처상하얀 위하지소관이 부당위하님 신은 현인 군자제 불제여 위호대 이 도덕이 위천하소 관왕자야람. 관기생은 관기소생년이 위추러기자님 덕업행의야 기위천하소 관왕구로 자간기소생후대 약해군자의면 즉무과구야님 후미군자즉 하이사인으로 관왕금시기리옥시기구야람. 상구 양강으로 거촌위지성허니 수불당사이미납 이엽이하수건구로 기기사약여우동이남 단이야미기하니 소요 주빈지란. 상알관기생은 지미평야람 수불제비나 연이나 이인관기덕하야 용위의법구로
당차 신성하야 관기소행호대 상불실어군자즉 인불실소망이 사지의님 불가이불제여위구로 안년방의하야 무소사연이 시기치의 미득 안야람 고로운 집이 평야람 평은 위 안녕야람 지미 평은 언수 부득이나 미가 망키구야람